자, 오늘은 꽤 많은 토끼라는 동화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바위보다 큰 호랑이가 뚜벅뚜벅뚜벅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어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에? 호랑이는 열흘이나 굶어서 걸을 힘도 없었어요.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때 저쪽에서 부스락 부스락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호랑이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졌어요. 숲불 속에서 길을 잃은 토끼 한 마리가 나왔던 거예요. 배고픈 호랑이는 번개처럼 토끼에게 달려들어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아, 호랑이님. 토끼가 호랑이를 몰랐어요. 토끼를 한 입에 꿀꺽 삼키려고 했던 호랑이는 멈칫했어요. 이제 곧 죽을 녀석이 왜 날 부르는 거냐? 아, 호랑이님. 저처럼 작은 토끼는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거예요. 배고픈 호랑이는 토끼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호랑이는 배가 불룩하게 먹고 싶었거든요. 호랑이님, 저랑 저기 저 시냇가로 가요. 물속에 엄청난 큰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침을 꿀꺽 삼켰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도로 바닥에 내려주고 시냇가로 함께 갔지요. 시냇가에 도착한 호랑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나를 속였구나! 시냇물이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다시 토끼한테 덤벼들었어요. 아, 잠깐만요, 호랑이님. 절 잡아먹지 마세요. 저 얼음 밑에 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호랑이 눈에도 얼음 밑으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토끼가 재빨리 얼음에 동그란 구멍을 냈죠. 호랑이님, 물고기 잡기는 아주 쉬워요. 이 구멍에 꼬리를 넣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거든요. 호랑이는 토끼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죠. 토끼 말대로 구멍 속에 꼬리를 넣고 기다렸어요. 꼬리가 차가운 얼음물에 축축하게 젖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토끼한테 으르렁거렸죠. 물고기는 대체 언제쯤 잡히는 거냐? 아우, 호랑이님 걱정 마세요. 곧 꼬리가 돌처럼 무거워질 거예요. 그때 꼬리를 힘껏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와 너무너무 추웠지만 어리석은 호랑이는 꾹 참고 앉아 기다렸죠. 그러다 갑자기 꼬리가 돌처럼 딱딱하고 무거워졌어요. 야호! 정말 물고기가 주렁주렁 달렸나 보다! 호랑이는 힘껏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아! 깜짝 놀란 호랑이가 비명을 질렀죠. 꼬리가 얼음 구멍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호랑이야, 나 잡아봐라. 토끼는 하하하 웃으며 깡총깡총 아주 멀리 도망쳤어요. 꼬리가 얼어붙어서 토끼를 못 잡으러 갔답니다. 재밌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